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자 파운드화 가치와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총리가 물러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사임 발표 이후에 파운드 가치는 장중 한때 1%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또 영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앞서 트러스 총리는 감세를 통해서 영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면서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국채 금리가 치솟게 되고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불안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으로 힘겹던 상황 속에서 비난 여론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때 IMF가 이례적으로 경고까지 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줬었는데요. 영국 총리가 임기 44일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소식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요. 미국 대형 통신업체인 AT&T가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주당 순이익은 68센트였는데요. 월가의 평균 예상치인 61센트를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3분기 매출도 300억 4천만 달러로 역시나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총 가입자 수는 700만 명이 넘게 올랐는데요. 앞서 시장에서는 470만 명가량이 늘어날 걸로 봤습니다. 그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오른 수치였습니다. 특히 무선 사업부의 매출이 5.6%가 올라가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했습니다. 모바일 후불 요금제의 가입자가 생각보다 크게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더 비싼 무선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이런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가격을 올리게 됐고 이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이 기업은 설명했습니다. 이 AT&T의 주가는 이 같은 소식에 프리마켓에서도 큰 폭으로 올라가더니 장 시작과 동시에 7.7%가량 오르면서 거래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실적이 나온 기업이 또 있었습니다. 이 아메리칸 항공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매출은 134억 6천만 달러로 굉장히 기록적인 매출을 보여줬는데요. 이 비행 횟수가 10%가량 감소했는데도 2019년과 대비해보면 13%가량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적은 비행에도 그리고 승객들은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행을 많이 한다는 뜻인데요. 3분기 이익도 4만 8천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메리칸 항공의 연료비는 38억 달러 이상으로 1년 전보다는 2배 가까이가 증가를 한 반면에 인건비는 12%가량만 증가하면서 3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아메리칸 항공은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이런 좋은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여행 수요가 더 많아져서 4분기 역시도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 후에 장전 프리마켓에서는 2%가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갔었는데요. 이 장중에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3.7%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유가가 간밤에 올랐습니다. 중국이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11월 물 WTI의 가격은 전장보다 43센트가 오른 배럴당 85.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한데요. 이 원유 시장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 격리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기준을 최소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중국의 코로나19 규제는 성장을 둔화시켜서 이 원유 수율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현재 지목이 돼 왔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이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유가까지도 움직였는데요. 관련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